헤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항상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 베이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된 지가 좀 됐죠? 한 2주인가? 3주인가? 저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송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보내주냐고 문의를 해도 답변도 없고. 지금 10월 말인데 제가 주문한 날짜가 10월 14일. 결국엔 취소를 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어디서 샀지? 번개장터였나? 번개장터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까지 베이 다 소개해드렸는데 요것만 빼고 또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착했거든요. 와, 나 깜짝 놀랐지 뭐야. 짜잔. 아니, 내가 언제 꼬마 셰프 싱크대 놀이를 주문했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보내주시는 분! 센스쟁이! 아, 내 눈! 셋! 와우, 브라보! 베이블레이드 궁극 합체! 이 203번입니다. 이 베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세 개가 들어있긴 한데, 요 두 베이,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옛날 추억도 잠기네요. 이 반반 베이. 반반 합쳐지는 합체, 궁극 합체 베이입니다. 슈퍼 하이페리온과 킹 헬리오스 그리고 벨리알까지. 오, 뭐야, 런처도 있나봐요. 반반 베이용 런처. 옛날에 이렇게 많이 던졌었는데. 킹 헬리오스, 슈퍼 하이페리온, 드리븐 벨리알, 런처, 스티커와 설명서. 킹 헬리오스와 슈퍼 하이페리온, 이게 이제 합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어구요. 테이퍼드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드 디스크. 자, 그리고 XP 드라이버. 자,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무 파츠인 것 같고 이쪽 반대쪽은 메탈. 좌우가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킹 헬리오스 레이어고요. 슈퍼 하이페리온하고 좌우 대칭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디스크. 자, 그리고 드라이버. 이렇게 되어있네요. 와, 뭐야, 좀 독특하게 생겼네. 살짝 올리면 짜잔. 오, 짠. 얘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름이 있나? 그냥 반반이 레드, 반반이 빨강이. 나머지 파츠도 결합을 해서 짜잔. 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메탈이 양쪽으로 달리면서 조금 더 중량감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양옆이 대칭이 되면서 조금 더 밸런스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쭈 하이페리온 3, 2, 1 오션. 헬리오스 3, 2, 1 노쇼. 반반 빨강이 3, 2, 1 노쇼. 반반 파랑이 3, 2, 1 고쇼. 벨리아 3, 2, 1 고쇼. 있는 세 가지의 베이 중에 어떤 게 가장 강력한지 지금부터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페리온대 헬리오스. 3, 2, 1, 고. 아이 뭐야. 자, 3, 2, 1, 고. 슛! 와. 오, 일단은 드라이버 자체가 슈퍼 하이페리온이 좀 공격적인 드라이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야,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디바인 벨리알 대 헬리오스. 3, 2, 1, 고! 슛! 오, 슛! 와, 뭐야. 와우! 짜잔! 반반 빨강이 대 반반 파랑이. 오, 슛! 벨리알 대 헬리오스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1, 고! 슛! 슛! 와, 약간 헬리오스가 조금 더 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헬리오스 파랭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랭이 본격적으로 이 반반 파랭이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랭이니까 먼저 윈드 나이트와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죠. 2, 1, 고! 슛! 와, 근데 개인적으로 윈드나이트 재발견인데? 너무 잘 도는데? 지포이드 엑스칼리버. 2, 1, 고! 슛! 오, 슛! 와. 또 제가 좋아하는 베이 중 인생 베이 중 하나인 성황대 반반이. 2, 1, 고! 슛! 오, 슛! 과연 중량감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중량감 하면 또 성황이거든요. 와, 중량감은 못 버티는 느낌이. 와!